최초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저희 공채를 잡아라가요. 참으로 오랜만에 공기업 들어갑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저희가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는 거죠. 자, 필기시험 전형인 직업기초능력평가시험을 탈탈 털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분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줘도 좋습니다. 누구냐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합격을 향한 폭풍 질주.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네, 공채를 잡아라 조회수에 신합니다. 자, 곽인경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곽인경입니다. 저희 공채를 잡아라의 방사님의 그 영상이 조회수를 엄청 늘려서 난리가 났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래도 인적성 시즌이니까 학생들이 네. 많이 눌렀지 않았나. 또 문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조회를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강사님이 감사해서 제가 엄지 촉 올려드립니다. 좋아요 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영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영사 김수민입니다. 사실 오늘이 인적성을 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강사님, 네. 우리 반장님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만 되면 제일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정말 얼마나 어렵고 재미있는 문제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훈훈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다뤄볼 한국가스공사의 직업기초능력평가시험을 알아볼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직업기초능력평가시험이 바로 내일 모레라고 그러네요, 강사님? 네, 7일 날, 이번 주 네.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대구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원자들 지금 방송 끝까지 잘 보시고 가시면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NCS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이잖아요. 네. 인적성 시험도 NCS 기반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일단 우리가 네. 지금 NCS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기술서도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이것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제 시험을 보는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인적성하고 NCS 문제하고 합쳐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NCS가 요즘 이제 이게 시작되는 시즌이라고 봐야 되죠. 전체로 보자면. 그래서 잘 모르겠다, 어렵다, 난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요. 강사님, 이 NCS 시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기존 NCS에 한전처럼 마찬가지예요. 네. 새로운 NCS 형태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NC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습자료라고 해서요. 2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양의 학습자료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NCS 전반이 대학생들, 우리가 지금 시청자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인데요. 네. 대학생들만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서부터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NCS 사이트 안에서요. 네. 온스펙이라는 사이트 안으로 더 들어가서 이 10개 영역에 대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온스펙이라는 곳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NCS를 파헤쳐봐야 될 텐데요. 두 분 준비되시죠? 네. 네, 그럼 수사 시작할까요? 갑니다. 수사 개시! 네, 강사님 말이 나온 김에 보면 NCS를 바탕으로 한 직업기초능력평가시험 요거가 저희가 좀 궁금한 건데요. 이 시험이 총 10가지 영역에서 다뤄진다 이러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 10개의 영역으로 나오는데 네. 이거를 모두 다 10개를 다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이 10개 영역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자원 관리, 그리고 정보, 기술, 조직 이외, 자기 개발, 대인 관계 능력하고요. 직업 윤리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 기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직무 기술서 하단에 보면 내가 봐야 되는 그 시험이 어떤 과목인지 보통 한 4개에서 네. 5개 정도, 5개까지보다는 한 4개 정도가 네. 나오는데 그 과목만 준비를 하시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단어들을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능력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강사님? 일단은 NCS 취지가 대학교 1학년 또는 그 이전부터 아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것에 맞는 직무에 맞는 그 능력을 쌓아 나가는 것을 네.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S를 준비하는 분들은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걸 하면서 나의 꿈에 알맞는 그 직무에 알맞는 거를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시면 되고요. 또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 이 방송 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취준생들이 시험을 당장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실제 NCS 출제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서 강사님의 그 핵심적인 푸는 요령, 노하우를 저희가 같이 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CS에서 이제 공개된 문제들이 있고요. 기존의 네. 기출문제, 다른 공기업에 나온 기출문제를 통틀어서 우리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번에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 영역을 뽑아서 출제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의사소통 능력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형태를 잘 보시면 네. 뭐 어느 기업에 근무하는 누구누구는 또는 귀하는 이런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상황극이 있습니다. 네. 귀하는 아래와 같이 부장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해 동료 직원과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귀하가 꺼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수민 네. 제가 이거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이 문제 상황에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 요 괄호 내용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장님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PD님으로 바꾸려고 네. 아, 네. 우리 PD님은 의사소통 스타일이 너무 지배형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좋게 얘기해서 자신감이 넘치다는 것이죠. 네. 2번 제 얘기는 고집이 상당히 센 분 같다는 얘기지요. 3번 3번,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다고 해야 하나? 네. 4번, 다른 PD님들과는 달리 가급적 다툼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답은 빨리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 사실 제가 좀, 저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네. 보니까, 아,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회사 운영하면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막 웃어, 갑자기. 나만 빼고 카톡 같은 걸 까톡을 하는 거지. 아, 저도 진짜 귀가 가지러운 게 너무 많았는데. 수미 씨는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4번? 왜냐하면 네. 4번 얘 혼자만 약간 주제와 떨어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말이 바뀌어요. 다른 부장님들과 달리 이러면서 갑자기 편을 막 들어요. 약간 싸바싸바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현실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답은 이게 틀렸다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가요?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님? 일단은 입사를 한 후에는 4번과 같이 말해야 되는 거죠. 입사를 한 후에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입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런 인간관계,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형의 인간인가라는 내용에 관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배형이라는 거는 말이 많고 남한테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이런 스타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지배형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4번 어때요? 다른 부장님들과 달리 가급적 다툼을 피한다.
수용형 인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4번이 네. 맞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도덕 문제 푸는 듯한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수미 씨는 어땠어요? 이 문제 네. 풀면서 아무래도 반장님은 사회생활을 꽤 하셔서 네. 답이 이렇게 아 나는 실제로 4번으로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시는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사회생활을 별로 오래 해보지 않아서 답이 좀 눈에 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약간 직장생활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문제를 푸는데 재미가 있네요. 또 강사님 더 다른 문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NCS 문제가 이런 네. 형태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네. 능력 중에서 이번에는 경청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청이요? 자, 귀하는 전 직원 단합대회에 가서 의사소통에 대한 특강을 듣고 있다. 강사는 경청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좋은 대화법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강의를 듣고 귀하가 떠올린 다음에 대화 중 바람직한 대화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보기도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번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1번. 야, 사실 오늘 정말 좋은 꿈을 꿨는데. 아, 정말? 빨리 얘기해봐. 궁금한데? 네. 2번. 사실 오늘 정말 좋은 꿈을 꿨는데. 아, 또 한가하게 꿈 같은 소리 한다. 취업 준비나 신경 써. 네. 3번. 사실 오늘 정말 좋은 꿈을 꿨는데 꿈이란 것이 좋은 꿈은 사람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는 별로 꿈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4번. 사실 오늘 정말 좋은 꿈을 꿨는데 아 빨리 해봐. 3번을 회의 시작하거든. 아 수많아. 자 근데 저는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뭐 워크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쁘기도 하고 정신 없으니까 야 빨리 얘기해봐. 3분 후에 회의 시작하거든? 이게 사실 현실적이죠. 일것도 같기도 한데 이러면 아마 정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수미 씨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뭐 도덕적으로 도덕책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네. 답은 1번일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순수한 친구 사이 이런 사실 정말 빨리 얘기해봐 궁금한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좀 덜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대화들은 약간 하지만 도덕책처럼 이렇게 찾으려면 답은 1번인 것 같고 뭐 우리 강사님은 어떤 스타일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답을 떠나서 전 2번입니다. 전 2번이요? 전 2번입니다. 2번. 아, 한가하게 꿈 같은 소리 한다. 야, 네. 약간 엄마 세네. 스타일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잔소리하는 엄마 나한테 스타일이에요. 나한테 얘기할 때 네. 뭔 소리야? 공부나 네. 해. 공부나 해. 어떻게 다 했어? 나 그렇죠. 대답이 나와야 되죠. 네.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회사잖아요. 회사면 1번 같이 얘기해야지.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한테는 그러네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있지만 회사 들어와서 동료니까. 그리고 동료가 내가 오늘 정말 꿈을 꿨는데 얘기할 때 사실 그게 꿈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내가 무슨 비즈니스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시작 도입 부분을 꿈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살짝 받아주는 거죠. 뭔데? 왜냐면 옆 부서에서 정말 좋은 정보인데 나한테 꿈 얘기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 상상까지. 네, 수미 씨.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뭐라고? 1번이죠. 답은 1번이죠. 맞습니까? 강사님 맞습니까?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 실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일단 의사소통에 대한 특강을 듣고 있는 거고요. 네. 1번에 대한 답이 정말 진짜 너의 꿈이 맞다라는 것을 일단은 경험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봐.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이것이 효과적인 경청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경청이란 말이 말을 잘 듣는다,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말뜻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다른 영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전을 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은요, 네. 기존의 언어 추리 같은 문제를 다뤘었어요. 맞아요. 물론, 인적성이 지금 섞여 있는 NCS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직은 나오겠지만, 오늘은 좀 NCS 스타일대로 문제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관해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한번 수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문제 해결 능력 영역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회사는 영업 매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 문제점이나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귀하가 담당자로 지명이 되었다. 귀하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보기로 1번, 사전에 목표한 기간 및 비용은 계획대로 지켜졌는가? 2번, 실행 계획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3번, 혹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는가? 4번,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가 있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사실 저는요. 이런 걸 해봤어요, 실제로. 근데 어렵네. 왜 그러냐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다 중요할 것 같고 다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뭐 목표 기간, 실행 계획, 또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수민 씨는 어때요? 저도 이게 뭐 다 보기를 살펴보면 다 중요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2번은 실행 계획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거는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고려했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오, 일리 있어. 강사님, 정답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빠지기로 하겠습니다. 수민 씨가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실행을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더 이상 손댈 순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다 했어야 하는 일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익숙하지 않다면, 만약 처음 본다면 저는 그 시험장에서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 유형을 저희가 익숙하게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황하거나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진짜로 회사에서 아마 반장님도 해보셨잖아요.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 상황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했는가, 이 상황이 어떤 내가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이게 너무 생소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낯설면 그냥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접해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알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실 때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인데 논리, 여기서 논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수민 씨, 수민 씨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사장이야. 저는 내가. 일단 이 문제를 보면서 사장이 아니라 딱 담당자로 지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되게 문제를 풀면서 기쁠 것 같아요. 아, 내가 담당자가 됐구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내가 이게 입사를 했다는 기분으로 딱 나를 이렇게 막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너무 문제를 풀면서 재밌을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기면서 답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적성 다룰 때 진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거 수리 영역. 수리 영역이잖아요. NCS 수리 정말 궁금합니다. 강사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NCS의 수리 영역 준비를 했는데요. NCS에서 수리 능력에 관해서 이 세부 하위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초 연산 너무 당연한 거죠. 기초 통계 이런 것도 당연한 거예요. 평균이나 아니면 경우의 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표를 분석하고 이 도표를 또 작성을 하는 능력들을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인적성, 기존에 나왔던 인적성이 섞여서 나올 거라는 걸 꼭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팀장이 아래 자료를 던져주며 이번에 회사에서 전략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직접 운영해 보기로 했다라고 하며 일단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도시에 판매점을 둬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다음 중 귀하는 후보 도시를 어떻게 추천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고 자료가
팀장님이 던져준 자료가 나와 있지요. 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까요? 네. 무조건 인구가 많은 ABCD 순으로 추천해야 된다. 2번, 결국 1000명당 자동차 대수가 많은 CDAB 순으로 추천해야 한다. 3번, BC는 인구수는 두 번째이지만 추천 순위에서는 가장 밀린다. 4번, 도로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CC를 강력 추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야, 그렇군요. 아, 제가 이럴 때 되면 약간 멘붕인데요. 많이 아, 이게 지금 없어지셨어요? 표를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거죠, 강사님. 그렇죠. 표 분석하고 해야죠. 예를 들면 이 1000명당 자동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에게 필요한 여러 도로는 어떻게 잘 구비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수미 씨?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로 네, 넘어오는 네. 건가요? 일단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도로가 잘 정비돼 있다. 이거는 약간 여기 질문이랑 아예 다르잖아요. 질문에서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도시에 판매점을 둬야겠다라고 이게 팀장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팀장님 말을 따르려면 네. 일단 도로가 잘 정비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제껴야 되고요. 네. 인구가 많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차가 많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1번도 제끼고 그러면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2번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뭐 인구수 곱하기 자동차 대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 우리 강사님이 해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보면 3번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계산을 좀,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아, 저도 한마디 하려고 맨날 제가 스미스한테만 얘기하니까 자동차 대수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면 1000명당 자동차 대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동차 1000명당 대수에 인구수가 비례해가지고 곱하든지 그렇죠. 해야 실제 그 도시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중요하다라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할 줄은 알지만 그래서 계산은 잘 못하는데 계산은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최후의 보루인 곽인경 강사님을 모셨지 않았습니까? 강사님,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요. 네. 결론적으로는 계산을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 네. 식은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네.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안지대로 하지 않아도 답은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주관식 문제로,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주관식 문제로 계산을 해서 서술형처럼 문제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구수가 만 명이에요, 단위가. 네. 네. 그리고 자동차 대수는 1000명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의 대수는요. 1000명당 자동차 대수 나온 거에다가 인구수 밑에 108, 75, 53, 40 나온 거에다가 10을 곱한 것을 곱해주어야 돼요. 아, 그렇게 하면 만 명당이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10만 쓴다면 A는 205 곱하기 1080. 네. B는 130 곱하기 750, 그리고 C는 410 곱하기 530, 그리고 D는 350 곱하기 400인데요. 네. 자, 이거를 크기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계산을 하지 않고도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먼저는 대략적인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아니면 C 중에서 가장 많은 대수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요? 네, 계산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205 곱하기 네. 또 410 곱하기 205의 두 배가 410이죠. 네. 그러면 1080과 530 만약에 두 개의 계산이 똑같으려면 205 곱하기 1080과 410 곱하기 얼마가 똑같으려면요. 이 530 자리에 1080의 절반, 즉 540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530이 왔다는 거는 아, 205 곱하기 1080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A가 가장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은 C예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2번 아니죠. 네, 일단 C가 가장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답을 지우고 나면 3번 답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끝까지 계산을 하면 이번에는 B와 C를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B는 보면 만 10만이죠. 네. 10만
D는보다 조금 넘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수치일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D는 확실히 계산이 돼요. 14만이죠, 이거는. 네. 그러면 가장 적은 거는 B죠. 그래서 크기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크고 어떤 게 가장 작은 수인지 찾아보면 3번 B가 추천 순위에서 가장 밀린다. 이게 답이 되는 네. 거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잘 안 읽어보면은 답을 틀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이게 1,000명당 자동차 대수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제 마음이라면 저는 C를 추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는 인구수는 108만 명이나 되는데 자동차 수는 205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서 자동차를 적게 타고 다닌다는 얘기니까 저라면 인구수가 적은 대신 차를 많이 타는 곳을 추천하고 싶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문제가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팀장님 얘기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들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수미 씨 얘기를 정리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이해를 하고 네, 그 여기에 있는 보기 중에 논리상으로 맞지 않은 걸 제한 것 그리고 논리상으로 맞는 걸 넣는 게 맞지 내가 한 번 더 내가 혼자 생각해서 네, 진짜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정답이 틀려진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험 문제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강사님 맞죠? 제 말이. 네. 정말 맞아요. 잘 정리해주셨어요. 네. 시험을 볼 때 수리 영역이라고 해서 기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반장님 말이 정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또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NCS 앞에서 정말 막막한 우리의 취준생들에게 저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우리 한국가스공사 준비한 친구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아,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 열심히 풀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NCS스러운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네. 그리고 한전편에서는 우리가 한전은 실제 인적성 문제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NCS지만 인적성스러운 문제를 더 많이 다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저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전편 한번 보시고 오늘 거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내일 모레 시험에서 거뜬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희경 강사님 그리고 김승 캐스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차를 잡아라. 오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요, 한국가스공사에 면접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는 계속됩니다. 직빵!